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CJ 대한통운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과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 핫한 기업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주가 탄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우선적으로 CJ대한통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직구 사용량이, 구매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직구 물량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풀필먼트 센터의 기반으로 한 이익 증가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CJ대한통운이나 국내 그 택배 업체들을 이커머스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하청을 받는 그 수익 구조로서 계속해서 수익 구조 마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해외 직구를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그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오히려 그 이커머스 업체보다 택배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그 구조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CJ대한통운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마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내년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이외에도 해외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인 네이버가 배송에 힘을 실게 되면서 CJ대한통운의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그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전에 2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었었지만 쿠팡의 강한 그 사업에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쿠팡과의 어떤 이강 대립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CJ대한통운의 주가 상승이 당분간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닛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전일 뉴질랜드 업체인 그 DHT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의 침투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DHT 같은 경우는 그 영상 데이터를 1억 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닛과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수가가 높은 미국 시장으로의 그 진출이 굉장히 빨리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흑자 전환 예상 시기도 2025년으로 잡았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서 2024년까지 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의료 영상 사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 디지털 병리 시장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루닛 코프는 이 디지털 병리 시장에 가장 근접한 상황으로서 시장 규모가 30조 규모 되는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올해부터 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확보를 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